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제가 요즘 러시에나 천연염색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또이 좋은 거를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 코리아가 있지만 러시 코리아에서는 러시 헤나를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리돼서 수입하는 데 조금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바람이라면 제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러시 헤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러시 코리아에서 러시 헤나 제품을 판매하는 날이 오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면서 메일을 주셨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러시 헤나, 정말 믿어도 되냐? 헤나가 대부분은 다 가루 제품인데, 이거는 왜 블럭으로 되어 있냐? 그리고 또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는데,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가지 색상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냐? 특히 제가 사용했던 브론이나 루아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머리 상태에 따라서 같은 색상이 다 나오진 않거든요. 같은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 브론이나 루아르 같은 걸 쓴다 하더라도 원래 자기신의 색상 또는 흰머리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네 가지 제품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화학 염색을 하셨는데 이제 천연 염색을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염색하는 방법이 너무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러시 USA 공식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러시 USA에서 올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누면 염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님이 주신 꿀팁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헤나가 2000년 전부터 사용을 했나 봐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죠. 천연 염색제로서 헤나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러시 헤나는 와, 40년 전부터. 40년 전에 만들어진 건가 봐요. 40년 전에 이거를 만든 분이 모발학 그리고 헤나 아티스트로 일을 했대요.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60, 70년대에 예쁜 머리카락을 염색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믹스. 어떻게 믹스를 해서 네 가지를 만들었냐가 중요하겠죠. 러시 헤나의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게 코코아 버터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천연 염색뿐이 아니라 동시에 보습 트리트먼트 기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특징이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헤나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천연 재료를 섞어서 그것에 커피, 레몬 주스, 알로에, 쐐기풀가루 뭐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은 세계 최고로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네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와, 루즈는 레드, 마로는 밤나무, 그리고 버로는 브라운, 누아르는 블랙. 차이점이 뭐냐고요? 궁금해요, 저도. 아, 그렇지. 비율. 무슨 비율? 헤나와 인디고를 어떻게 섞었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네 가지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만든 색상이 아니고요. 페르시아 헤나, 기본이 되는 오렌지 컬러를 쓰는 게, 이 루스. 그러니까 얘는 정말 기본이에요. 헤나만 있는 거. 그리고 말로는 여기에 인디고를 조금 넣은 거. 그리고 인디고를 더 많이 넣은 게 브론. 그리고 정말 인디고가 주성분인 루아르가 있는 거죠. 인디고가 이렇게 검정색 또는 깊은 색상을 주는
염색제죠. 그리고 인디고는 이게 산화가 된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구독자분도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론이나 저희가 막 비닐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열어놓으면은 이 인디고가 산화가 되면서 더 깊은 컬러 색상이 나온다고 저희 구독자도 이 꿀팁을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쓰느냐고 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포장지 페이퍼 뒤에 보시면 영어로 설명서가 있어요. 제 영상에 다 설명을 해놨고요. 또 꿀팁. 여기 울트라밤이라고 이 제품을 팔아요. 근데 저도 안 샀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바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 그 바세린 같은 거 또는 뭐 오일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거 이마에 바르시면 묻지 않을 거고요. 바셀린. 근데 묻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금방 염색하고 다 세수하고 닦으면 싹 지워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았죠? 그리고 초콜릿처럼 이거를 녹이라고 사람들이 저도 그런데 막 찹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중탕을 하라는 건데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해서 정말 미숫가루 가루처럼 해가지고 완벽하게 중탕을 하든 뜨거운 물에 완전히 녹여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머리카락에 덩어리들이 남아있어서 막 6, 7번, 10번 헹궈도 막 이렇게 붙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브라우니 반죽처럼 될 때까지 중탕을 하라는 거거든요. 녹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다 녹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뿌리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 부분부터 해서 여기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으로 나가시면 된다고요. 이 머리카락 주변을 천연염색이잖아요. 화학염색처럼 머리를 손상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머리결 속으로 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And then, generally speaking, you can just kind of start at the crown if you're doing it on your own. I recommend find a friend.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되지만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도 혼자 했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발라서 이렇게 위에다 쌓아놓고 또 옆에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애는 샴푸나 컨디셔널 며칠 있다 쓰라고 하는데 러쉬는 바로 샴푸나 컨디셔널 그냥 써도 괜찮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브론이나 우리 그 루아르는 인디고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디고가 많이 들어간 색상일수록 이렇게 공기 중에 오픈을 해서 산화되게 하라는 저희 구독자분이 꿀팁 이야기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이 루즈로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느와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안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론을 하고 그 위에 느와르를 해서 좀 깊은 색상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브론을 하고 2차를 누아를 하셔도 되고 걔를 반반 섞어서 처음부터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드는 색상 한 가지만 해도 되고요. 외국 분들은 빨간색, 오렌지 컬러가 너무 좋아서 일부러 오렌지 컬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동양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론이나 루아르가 저는 더 맞는 것 같고 네, 오늘 동영상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쉬 헤나 천연 염색 많이 사용하셔서 한국 러쉬 코리아에서 직수입을 하셔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쉽게 러쉬 헤나를 구매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낯서시죠? 네, 애틀마입니다. 누군가 하셨을 거예요. 궁금했어요. 제가 정말 백발, 단발머리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20년 뒤, 30년 뒤, 어쩌면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가발, 위그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러쉬 헤나로 이 백발 머리를 염색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색상 고르시는데 고민이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쉬 헤나처럼 헤나와 인디고를 잘 배합해서 흰머리 염색뿐 아니라 멋내기 염색,
그리고 탈모 예방까지 막아주는 그런 좋은 제품을 또 찾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